5분의 그림 하나, 5분 미술관입니다. 오늘 만날 그림은 김홍도의 황묘농접, 5월의 따스한 햇살을 닮은 그림입니다. 참 예쁘죠?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밝아집니다. 무엇을 그렸는지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황묘농접이라는 제목 그대로지요. 파릇파릇 풀밭 위에서 고양이가 나비를 놀리고 있는 그림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소재는 바로 고양이. 반지르르한 털의 감촉이 그대로 전해질 것만 같습니다. 몸체에서 꼬리를 따라 흐르는 무늬도 생동감이 넘치는데요. 그 유연함을 자랑하듯 고개를 뒤로 돌리고 있습니다. 무얼 보고 있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제목에도 나왔잖아요. 고양이의 눈길 끝에 나비 한 마리가 보입니다. 고운 무늬 하나하나를 촘촘히 새겨넣은 날개에 실락 같은 더듬이까지 얼마나 섬세하게 그려냈는지 모릅니다. 둘 사이에 무언가 긴장감이 느껴지는데요. 고양이가 그 나비를 잡으려는 건지, 나비가 고양이를 슬쩍 건드려 본 건지, 그것도 사실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 같은 구경꾼은 그저 재미나게 바라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배경으로 깔린 소재들을 보아도 늦봄의 정취가 물씬합니다. 고양이 발밑으로는 청보랏빛 제비꽃이 보이지요. 그 위쪽 바위들 사이엔 페랭이꽃이 자리를 잡았는데 꽃도 제법 여러 송이 피었습니다. 주인공부터 배경의 꽃들까지 소재들의 배치가 조화로운 그림입니다. 그래도 솔직히 구도가 너무 잘 짜여 있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지요. 마치 등장인물 하나하나를 공들여 소개해 주려는 배려 같기도 한데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옛 그림을 보면 짝을 이루듯 같이 그려지는 소재들이 있습니다. 고양이와 나비가 그런 경우인데요. 한자의 음이 비슷한 소재들을 고른 것입니다. 고양이의 묘는 70살 노인을 뜻하는 모, 나비의 접은 80살 노인인 질과 한자 발음이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림을 모질도라 부르기도 합니다. 일은 여든까지 장수하시라는 덕담을 담은 그림이죠. 배경으로 두른 소재들도 모두 노년의 소망을 보여주는 것들입니다. 제비꽃은 여의화라고도 하는데요. 구부러진 꽃대가 등글개를 닮았기 때문입니다. 가려운 곳을 시원하게 긁어주는 등글개처럼 마음먹은 대로 일이 풀리기를 원한다는 뜻이죠. 페랭이꽃은 보다 직설적입니다. 꽃말이 청춘이거든요. 당연히 이 자리에 뽑혀야겠죠. 바위도 그냥 세워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는 십장생의 하나잖아요. 70, 80에 이르도록 장수하기를, 변치 않는 젊음 그대로 내 마음대로 모든 일 술술 풀리기를, 이런 뜻을 담은 것입니다. 노년에 이른 누군가에게 전할 최고의 그림 선물이 아니었을까요? 하지만 이 그림이 그저 뜻이 좋아 눈에 든 것은 아닙니다. 사실 주제가 이처럼 빤한 경우는 작품도 고만고만한 경우가 많죠. 황묘농접은 어떤가요? 주제가 무엇이었든 그림 자체로 정말 사랑스럽습니다. 화가의 역량이 남다른 덕이겠죠. 바로 조선 최고의 화가로 꼽히는 김홍도가 그렸습니다. 그림 위의 화제를 보면 벼슬은 현감, 단원이라 자호하였다, 또 하나의 호는 취화사라고 적혀 있습니다. 연풍지역 현감으로 근무하던 때니까 그의 나이 40대 후반 무렵인데요. 그러니까 김홍도는 여느 도와서 화원이라면 꿈꾸기 어려운 지방의 수령 벼슬을 살았던 것입니다. 세상이 따뜻하게 보이는 시절이 아니었을까요? 그림 속 그날처럼 대기의 기운마저 따사롭게 부풀어 오르는 계절입니다. 봄인지 여름인지 그 사이 어디쯤에서 헤매고 있는 햇살처럼 나른하니 늘어져 있고 싶은 날들이죠. 일은 여든까지 하고픈 대로 이루어지라는 덕담이 아니더라도 뭐 어떻습니까? 이 반짝이는 햇살만으로도 하루의 기쁨 넉넉할 것 같습니다.